자, 요번에 진행해볼 게임은 데바데 팬게임이라고 합니다. 데바데를 좋아하는 한 유저가 팬게임으로다가 만들었다고 하는데, 내용은 발전기 4개를 수리하고 탈출을 해라 라는 내용이라고요. 데바데 같은 온라인 경쟁 게임은 제가 안 하는데 2D 횡스크롤이라 그래가지고 도트 2D 횡스크롤이라 그래가지고 좀 그럼 재밌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. 자, 데바데 팬게임 맥 앤드 더 뭐라 써있는 거죠? 트래퍼 라는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페이스 어디보자 컨트롤로 수리할 수 있고요. 발전기를 컨트롤 키로 수리할 수 있고 점프가 스페이스고 그리고 저런 풀 같은데 숨을 수 있고 파워를 공급해가지고 저 문으로 나가라. 오케이 하겠습니다. 자 가보도록 하죠. 이렇게 움직이면서 점프 아래 점프 반벽 점프는 없는 것 같고요. 컨트롤 오케이. 그리고 왼쪽 위 상단에 보면은 HP가 두 칸 인 것 같고요. 레벨 1 오케이 쉽네. 이렇게 막 스코어가 올라가네. 오케이 이러면 이제 가동이 됐고 살인마가 없는데 근데? 뭐지? 아 있네 있네 튜톤가 싶었는데 근데 AI가 좀 멍청해 보이는데 이러면은 딱히 어려울 거 없을 것 같은데 어? 이때 도망가고 저 친구 점프할 줄 아나? 자 끝났어요. 뭐지? 저 막히나? 안 막.. 막히는 건가 이거? 아 오케이 오케이 약간 데바데 그.. 장애물 같은 거 치우는 느낌으로 아 레벨 2 오케이 오케이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다녀야겠네. 아 뭐야 너무 간단한데? 자 레벨이 올라감에 따라서 뭔가 기믹이라든가 여러가지 추가가 있겠죠. 그래도 조금 더 이것저것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우! 도끼는 되게 높아 보이는데 저게 안 닿나? 오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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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아 덫이 있었구나. 아 뭔가 있구나. 아이고 이런 덫이 있네. 아이고 피 흘린다. 아이고 아이고 피 쪽쪽 아이고 아이고 덫이는 페인데 오! 그리고 아 오케이 요런 느낌 이런데 숨을 수 있댔지. 내가 작동시켜놓은 발전기를 약간 뚜수네. 아! 오! 아 이런식으로 점프할 수도 있구나. 오케이 느낌 알았어. 2150점 5만점 넘으면 1등인가? 5만점? 오케이 알았어. 자 대체 몇 스테이지까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최소 10개는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. 느낌 알겠어. 일단 1스테 기본 스테이지죠. 자 피하고 잠깐 이런데 숨어서 좀 시간을 근데 여기 또 안 숨어지는구나. 좀 더 많아야 되나보다. 이렇게 좀 더 은폐물이 그럴싸한 그런 양이어야 그래야 되는 것 같고요. 저렇게 부셔두면은 다시 세팅을 해야 된다 그거지. 오케이 됐어. 오오 뭐야 오케이 한 맞았어. 탈출! 아 쉬워 쉬워.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래쪽에 뭐 덫 같은 게 있는지 눈을 크게 뜨고 지형지물을 좀 봐가면서 조심해서 댕겨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밑에서 점프하면서 올라와서 치는 것도 있으니까 조심하고. 자 두 개 요런 데 숨을 수 있죠? 은근히 민첩성이 좋은 것 같아요. 큼지막한데 아 저런 잠깐 숨어있다가 어그로 풀리면 가야지. 요렇게 하다가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아 쉽네. 안돼 문이 열렸겠죠 아마? 아! 아니! 아! 아니 또 못 봤다고? 아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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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출하면 돼 괜찮아 탈출 아 쉬워요 좋아요. 제가 아까 말했지만 약간 뭐 FPS 경쟁 온라인 그런 건 안 좋아하기 때문에 데바데는 안 하는데 가끔 뭐냐 가끔 보는 분들이 하면은 보거든요 또. 그래서 재밌어 보이긴 하는데 역시나 경쟁은 좀 싫어서
그래서 이렇게 어우 깜짝이야. 이렇게 2D로만 2D로 남아. 아 아니. 그래요. 어쨌든 2D로 남아. 네, 이렇게 즐겨 보겠습니다. 자, 3레벨에 죽었다? 이거 말도 안 되죠. 이거 게이머의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냈습니다. 10까지 가보겠습니다. 10. 근데 5만 점이면 한 스테이지를 넘을 때 보니까 한 1000점 주는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저 발전기 점수 100점씩이랑 1000점 그렇게 해서 1400점 정도 주는 것 같은데, 5만 점을 넘기려면 대체 몇 스테이지를 해야 되는 거야? 남들을 이제 이겨먹을 때, 그럴 땐 좋겠지만 이제 질 때 그 스트레스가 있을 테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안 하게 돼요. 진득하게 하나 하면 딱 좋을 성격인데. 뭐 배그, 대바대 막 그런 거. 근데 제가 FPS는 별로 안 좋아해서 대바대 아니 배그 쪽 취향은 아니고 한다면 대바대. 뭔가 2D 온라인 경쟁이면서 심플한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. 막 복잡하고 막 챙길 거 많고 신경 써야 되는 거 많고 막 그런 거 말고 뭔가 심플한 그런 거? 아 휴마메, 예, 그런 거 좋아요. 예. 휴마메 같은 거 그런 거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. 아이 또 이놈 안 비키네. 됐다. 어 근데 이런 거 나도 못 지나갔는데 이거 어떡하지?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? 부술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? 아니 이 반병 아래 점프가 없거든요. 그래서 저.. 아 미친. 아니 이런 거는 뭔가 키가 있나? 아니 가르쳐준 키가 점프랑 컨트롤밖에 없는데 저거는 뭐 어떻게 유도해야 돼? 유도를 한다 쳐도? 좀 부셔줄래? 그 아래 그거 부셔줘. 아우 약간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야 되나봐요. 요요요요요요 해줘. 아니 해줘 여기 해줘. 아니 어디가. 일로와 이거 좀 해줘. 낮점프로 넘어갈 수 없겠죠? 낮점 절대 안돼. 대신 이렇게 되면은 요렇게 할 수 있다. 오케이 까다롭네. 자 길에요. 오케이 다시 리벤지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3레벨까지 다시 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리벤지 가겠습니다. 제대로 갑니다. 어쨌든 약간 휴마메 같은 그런 류의 뭔가 아기자기한 2D 온라인 경쟁. 아니 어쨌든 그런 거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. 저는 그런 게 딱 제 취향이라서. 안 걸린 거겠지 이건? 오케이. 그리고 발전기를 부수면서 돌아다니는 때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없네요. 널널하네. 이거 좀 애매한데? 또 아까처럼 출구에서 잡히는 거 아니야 이거? 느낌이 안 좋은데? 됐다. 오케이 좋아요. 5000점. 아 4레벨. 자 이대로 엔딩까지 가겠습니다. 이대로 엔딩까지 쭉 달리겠습니다. 근데 가면 갈수록 이 덫이라든가 뭔가 은폐물 같은 게 이 뭐라 하지 대바다에서? 저 발판 같은 거? 어쨌든 저런 게 너무 많아서 유인해서 깨야 되고 그런 게 좀 많겠는데. 아 덫을 운나빠서 두 개 밟으면. 근데 아까 제 착각인지 모르겠는데 한 대 맞은 상태에서 덫을 밟았을 때 죽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덫은 사망 판정은 안 나는 것 같아요. 느낌이긴 한데 확실치 않은데 왠지 그런 것 같았어요. 됐다. 아 쉬웠고 좋아요. 자 5레벨 끝났다 다 깼다. 근데 역시 5만 점을 따려면 역시 스테이지를 엄청 가야겠는데. 한 20레벨까진 가야 그래야 1등 하겠는데.
아! 아. 자, 괜찮습니다. 아, 잠깐만. 한 대 정도 내어줄 수 있어요. 예, 줄 건 줘. 줄 건 준다. 한 대쯤이야, 뭐. 소리해서. 아, 왜 글로 오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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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덧 미친, 덧 미친, 미친 살려주세요. 어, 살았다. 뭐지? 바본가? 뭐지? 지형 때문에 산 건가? 지형 탓인가? 어쨌든 이득. 어쨌든 좋아요. 방금 죽은 줄 알았는데. 개꿀? 아이, 또 안 보이니까 애매한데. 아이, 저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겠어 가지고. 왼쪽 거나 하자. 이거나 해야겠다. 생각보다 잘 부수네? 별로 올리지도 않았는데? 저 녀석의 AI가 레벨이 높아질수록 좀 더 똑똑해지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? 아이, 잘 부수네. 좀 냅두지. 그러게요, 다 세팅된 거는 못 건드리고. 아닌가? 모르겠네. 아, 저 째째한 놈. 이럴 땐 내가 어그로를 받아가지고 왼쪽으로 뺀 다음에 작업을 하는 그런 게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좀 무섭다. 또 깨겠지? 아, 짱나네 저거. 그래, 오히려 좋다. 일로 와라. 야, 와, 일로. 컴온. 아, 이거 또 안 숨어져. 왜 안 숨어지는 거야, 왜. 야, 어그로 안 풀린다. 어떡하지? 됐다. 아, 근데 또 오른쪽이잖아, 이러면. 흠. 또 저러네. 아, 저렇게 붙어있으면 점점 줄어드는구나. 아,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? 가만히 있어라. 그대로 가라. 아, 이거 뒤에서 치러 오는 거 아니야? 시야를 좀 저쪽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, 이거 해도 되나? 이런. 저 뭐야, 티베깅 하는 거야? 아. 저 뭐야, 저 사람 아니에요, 사람? 너 사람이니? 어허, 왜 저래? 저 사람인가 봐. 뭐지? 플레이어 같은데? 뭐야? 또 풀렸다. 됐나? 이 정도 위치면은. 아이, 오지 말지. 아이, 참, 진짜. 됐나? 아. 아으, 진짜. 아, 안 풀린다, 또. 이거 위험한데? 오히려 기회. 제발. 됐다. 아, 힘들었다. 어휴. 좋아요. 아니, 근데 5레벨부터 이렇게 어려우면은, 어떡하남? 왜 이렇게 어려움? 아니, 시작하자마자.
자, 어디로 돌려야 안전할까? 여기 위험한 데 같은데? 풀렸다. 확실히 어그로가 걸려 있을 때는 안 숨어지나 보구나. 아, 움직임이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굉장히 번거로워지네요. 나를 노리는 움직임 자체가 멀리도 안 가고 AI도 좀 똑똑해지는 것 같고 라고 생각을 하니까 또 가만히 있네. 뭐야? 아, 저 다 마무리 하고 싶은데. 에헤이, 아, 거의 다 했는데. 아쉽다. 아, 저이씨. 맨날 고장 났으면 좋겠다. 괜찮겠지? 오케이. 두 개. 그래. 왼쪽으로 쭉 가라. 멀리 가라, 얘가. 요거 느낌 좋은데? 요거 이대로 스무스하게 쭉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좋아요. 오케이, 점프 안 하네? 조심. 근데 지금 한 대도 안 맞았기 때문에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. 아, 거의 다 했는데. 바로. 됐다. 아이, 좋아요. 아까처럼 그 판자가 막 입구 출구 뭐 두 칸으로 막고 있고 그런 그림만 안 나오면 뭐 쉽네. 그리고 더 또 의외로 레벨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겁나 심할 줄 알았는데 그런 느낌도 아닌 것 같고 할만하네. 요번에 한 최소 5등 이하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거는 지형이 저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못 뛰나 본데? 이거 게이드가 아닌가? 제 이쪽으로 못 오는 것 같아요, 저거. 판자 억가 때문에. 아, 근데 이러면 또 부수는구나. 이렇게 나름 좋은 기회였는데 아깝네. 조졌다. 이거 어떡하지? 일단 살았다. 아, 판자 못 부수게 냅뒀으면은 개꿀이었는데. 아쉽네. 이거 위험한데? 다행이다. 빠지길 잘했네. 이 위치도 위험한데? 야. 하필 거기 덫이 있네. 몇 등? 5등? 자, 길에요. 여기까지 하죠. 뭐, 보스 같은 게 있는지, 뭐, 10스테이지마다 중보 같은 게 있다든가, 뭔가 좀 다른 게 있는지, 그런 걸 좀 보고 싶었긴 했는데, 뭐, 일단 7까지 가봤는데,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요. 뭐 레벨이 몇 가지 있는진 모르겠지만 일단 뭐 요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맥 앤더 트래퍼라고 하는 대바대 팬게임이었습니다. 요까지 하겠습니다. 재미있었습니다. 그래요.